조금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우리 신앙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건가, 이제 그런 문제 다뤄집니다. 오늘 인내하셔서 잘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장 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2절에,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에,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받을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뭔가도 우리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자, 오늘 그다음 4절 보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오늘 조금 좀 까다롭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몸이 하나, 영이 하나, 소망이 하나, 믿음이 하나, 세례가 하나, 그 다음 뭡니까? 예, 믿음 하나, 주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은 아닙니다. 연합은 예, 서로 마음을 맞춰서 힘을 합치는 것인데, 교회는 여러분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자, 하는데, 자, 보십니다. 몸이 하나요? 영도 하나, 소망도 하나, 믿음도, 주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관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다 죄를 띠고 있거든요. 사람 옆에 가보면 전부 다 다칩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인간과 하나 되는 것, 이거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곱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라.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뭔가 뭐냐? 몸입니다, 몸. 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몸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몸. 언제 몸이 이 땅에 형성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몸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말로 주님의 몸입니다, 몸. 자,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잘 진행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뭔가 하면 몸입니다. 몸. 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 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몸을 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됨의 원리가 이 몸을 통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몸은 일단 주님 몸입니다. 자, 4장 자, 13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은 예, 주님까지 자라십니다. 자, 그 다음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체체의 분량도로 역사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보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몸입니다.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가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그 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은 주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주의 몸을 느끼고 몸을 보는 사람은 절대 아무리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을 위합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위하는지 위하지 않든지 그 신앙 보면 영적 신앙이 영적 성숙이 얼마나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앱을 다루고 있지만 개인 신앙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교회 단체적인 주님 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몸 존재합니다. 몸은 이 몸을 통해서 몸이 자라고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의 몸으로 완성되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자, 우리 12절 보십니다. 자, 교회의 오중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쇄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의 모든 사회에게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몸을.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몸에 대한 감각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되게 만들어갑니다. 자, 그 원리가 뭘까요? 첫째, 한 성령입니다. 몸에는 한 성령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다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몸의 본질이 뭘까요? 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고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십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주님의 몸이 있는데 이 몸에 하나님의 영이 몸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럼 주님 몸에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럼 주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영을 우리 성령은 성령에 표현하지. 그러면 주의 몸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믿는 자가 주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 가운데 지체입니다. 지체. 그런데 그 몸을 존재케 하는
핵심 요인이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한 몸이 전부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몸은 죽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 안에서 하나 되었거든.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리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니다. 12장 13절 12절 보십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보십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전부 다 하나이십니다. 한 성령을 마시겠습니다. 마신다는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십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오늘 고비라 그랬지. 오늘 말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왜 하나,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지 정확히 하십니다. 자, 몸이 하나입니다. 그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그 몸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이 없으면 그 몸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음으로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한 성령 안에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가운데 계셔서 뭘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이 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신다고요? 지금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영이 몸 안에 하나님께 만드는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공급.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신앙이 사역이 뭐라고 해? 주신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역입니다. 사역.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영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에서 우리는 하나 됐다고 성령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손만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몸의 본질입니다. 왜요? 그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뭘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소망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이 우리 영원한 꿈입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몸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 안에서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전부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인데,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소망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다루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천국 가는 것은 개인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거든요.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구원을 토대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된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왜요? 누가 그럽디대. 지옥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은 쪽팔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지옥에 어떻게 고통받겠습니까? 그 지옥에죠.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국은 가셔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도 교회 왔다면 전부 다 가도 또 가도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사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실까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자, 보십니다. 몸이 하나인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접촉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몸이 있으므로 존재할 수 있는데 몸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뭐 있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안 아프고 지내는 사람은 굉장히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으니까 병이 있고 병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고 그래서 또 정력이 있으니까 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 존재는 하지만 몸이 죄의 근원이요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를 합니다. 내가 몸을 벗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꿈이요 소원이지만 더 좋은 것이지만 너희 때문에 육신 가운데 간다 그래야 합니다. 몸은 예, 존재케 하지만 몸은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실제 주의 몸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몸이 신령 몸으로 변화받는 거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중요한 말씀이지만 자, 오늘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 변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그 예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몸은 부활체입니다. 인간 몸과 다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이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벽이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냥 벽을 통과하십니다. 주의 몸은 왜? 부활의 몸입니다. 왜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부활에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은 예수님 같은 사람과 목숨 가진 인간들과 공존한 시작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몸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지라도 때가 되면 몸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왜 신령한 몸을 입을까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면 몸은 죽고 영혼만 들어가면 되는데 영혼이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다 하십니다. 왜요? 천국은 예, 하나님 나라는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에 만나고 예?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음이다, 새 땅. 다시 할게요. 천국은 예, 새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라. 땅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은 육체 몸이지만 때가 되면 이 몸은 반드시 신령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 몸으로 변화되기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해보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별 재미는 없지요. 그래도 하나 되면 물리를 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순간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겠지만 이건 아까 우리 마선머리가 말해 순식간에 한순간에 싹 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변하지만 이 변화의 역사는 예,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점진적인 변화되는 과정을 밟아가셔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신령 몸으로 한순간 순식간에 변화되고 바뀌지만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되면 휴고되지 순식간에. 휴고는 순식간이지만 순식간에 되는 휴고를 위해서는 휴고될 수 있는 점진적 과정을 전부 다 밟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몸은 순식간에 만들어지지만 변화받지만 절대 순간이 아닙니다. 몸이 부활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밟아가셔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몸은 우리 몸입니다.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몸입니다. 그럼 이 몸에서 이 몸으로 전환되어야 되거든.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소망. 누가 하나 이 소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이 날마다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몸으로 변화되는 모든 조치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셔서 그분이 지속적인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점 변화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명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십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 몸으로 변화받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나중에 이 몸을 변화받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순식간이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소망과 하나님의 영은 같이 갑니다. 같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 소망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자,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보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서 이룬다고요? 자,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첫째가 주님의 신령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세상 만물을 자유케 만들 모든 세상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안 돼서 단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자유하게 되거든. 그럼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4절 봅니다. 3절 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보십니다. 예전에 설명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 몸 입고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인간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성결의 능으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인정받을까요? 그분이 능력으로 부활할 때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할게.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서가지고 예수님처럼 신성에다가 인성 가졌는데 우리는 인성에다 신성한 상태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되어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 들으시고 때를 따라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인정 안 하십니다. 왜 안 할까요? 부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세상이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결국 모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고비 잘 넘어가고 있습니까? 잘 인내하고 있습니까? 자, 18절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올 영광으로 비교는 마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세상 피조물이 전부 다 썩어짐의 종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합니다. 왜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날 때. 그런 모든 세상 피조물이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주님의 몸은 거룩한 몸으로 완성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질 때에 온 세상 피조물이 자유합니다. 보십니다. 우리 소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소망을 누가 하는 건 성령께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에 소망을 입었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다시 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부르심의 소망을 전부 다 이룰 겁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돌아갑니다. 제가 이 재미없는 것을 꼭 해야 되나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이거 알고 지나가야 에베소서를 마스터하기 때문에 알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의 소망 이룬다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까? 이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지우고. 자, 깨달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한 주요, 한 믿음과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 누굴까요? 자, 몸인데,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몸이요, 예수님은 머리이신데 성전하셨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럼 한 주로 우리 하나 되는 거라. 한 주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머리 되십니다. 보십니다. 주님이 머리 되심이 우리 가운데 뭘 의미할까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 하나님의 권위 떠나서는 절대 하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을 때에 예수님의 머리 된 밑에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몸은 머리 지시가 왔거든요.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전부 다 하나 됐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십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뭡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요? 주님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주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이길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대심을 원치 않은 자는 전부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한 주로 하나 된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예수님의 권위를 떠나서는 하나가 전부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우리 가운데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몸은 예,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 죽음이 있었고, 이것을 타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십니까? 영적 죽음에서 소생하고 영적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 뭐라고 해? 예수님 오셨거든. 그리고 더 풍성히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점점 공급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어디서? 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근거는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한 분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인 거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몸을 이야기했을 때, 몸을 깨달았을 때 아찔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도 하나 되기 어렵거든요.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성경을 보니까 한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 하나 되면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거의 절망 비슷하게 탄식이 높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루어, 어떻게. 그런데 오늘 사장에서는 걔도 뭐랍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면, 어떻게 하나 되면 이런 거, 하나 되면 우리는 절대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면 이릅니다. 어떻게 이룰까요? 전부 다 주님의 몸을 위한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한 몸 되는가, 제가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 같은 느낌을 아니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걸 힘써 지켜가고 이거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정확히 깨달아라.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야, 뭐 부산 시내 모든 교회가 하나 돼? 하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게요. 부산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된다 하세요.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우리가 한 주님 말에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영적 죽음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한 주님 말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아시십니까? 자, 그 다음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갑니다. 자,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니라. 자, 그 다음. 자,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머물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세요.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40일 지난 뒤에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거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거 믿거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전부 다 하는 거라. 이거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십니다. 교단 따라서 교리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이 믿음은 전 세계 믿음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에서도 하나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유일한 믿음, 유일한. 그 다음 세례도 하나입니다. 재미없지. 자, 침례가 뭘 의미할까요? 자, 침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거든.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은 속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인 옛사람이 있고 속사람인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해서 새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인 옛사람은 죽여버립니다. 왜요? 옛사람에게서 모든 죄가 전부 다 나오거든. 옛사람이 모든 죄를 전부 다 짓게 만들거든요. 자, 이거 다시 설명합니다. 자, 자, 이거는 옛사람이고 이거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어떻게 지질까요? 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자, 인간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왜 인간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일까요? 죄짓거든. 그런데 이 죄가 몸이 죄를 짓는 그 경로가 보면 죄가 우리 몸이다 바로 죄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옛사람을 이 옛사람을 통제하는 거라. 그럼 죄가 옛사람에게 죄에 대한 미혹을 딱 주면 옛사람은 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이 몸에 지시합니다. 그러면 이 몸은 옛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전부 다 죄를 짓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해?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거든. 그러니까 이 죄가 옛사람을 통해서 몸을 마음껏 죄짓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뭡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그 대신 새사람을 만드세요. 옛사람은 인간 생명 가진 인간 인격이거든. 죄주합니다. 선천적으로 죄주합니다. 그런데 새사람은 새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라. 새 사람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볼게요. 요한일서 3장 자 9절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감이요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보십니다. 여기에 세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씨는 절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방법은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이 옛사람이 그렇게 죄를 좋아하거든. 그러면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새사람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죄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사람에게 죄에 대한 미혹 줍니다. 그런데 새사람은 죄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사람은 몸에게 죄를 유혹하지 않는 거라. 옛사람은 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 죄종이지만 새사람은 죄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 유혹을 전부 다 끌어버리고 새사람이 있는 한 몸에게 죄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래, 죄를 안 짓는 거라. 죄 안 짓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거든. 자, 보십니다. 침례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거든.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으신.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자, 6장 6절 보십니다. 6장 6절. 가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거든요. 자, 보십니다. 다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라. 자, 옛사람 죽였습니다. 옛사람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죄가 새사람에게 유혹하는데 새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 끊어집니다.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이 죄의 몸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죄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가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 몸이 죄에 안 짓는 거거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과정이.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예수님 주는 목적이 뭐라고 해? 몸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침례로, 여러분. 그러고 보십니다. 우리가 침례받지, 세례받지, 이 세례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면 이제 우리가 왜 됩니까? 자, 보십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자, 옛사람은 어디서 났습니까? 아시시바이거든. 아담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담에서 다 태어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아담에게 태어난 상태도 절대 죄 못 벗어납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시지만요. 하나님께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거든. 그러면 침례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를 완전히 죽여버려가지고 아시 집안에서 호적을 완전히 두들 파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아시 집안에서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아시 집안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예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침례로. 그러면 세 사람 입은 것은 하나님 집안에 호적 등본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 보십니다. 침례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사람은 하나님과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연합을 증거한다거든. 무엇이 성령이 우리한테 계신 것은. 그러므로 믿음으로도 하나지만 침례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침례가 뭘 의미할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힘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하나님 아들 되어 하나님의 집안에 호적등물 옮겼다고 전 세상에 공포하는 행위가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는 아담 집안에서 완전히 끝을 내고 한 집안에 호적등본된 것을 세상 가운데 증가하는 간증입니다. 간증.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자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침례도. 모두가 한 침례를 승리받았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침례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이걸 실제화하는 작업이 우리 신앙이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동참하는 그 행위로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었고 이제 살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실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침례 안에서 한 침례 안에서 하나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침례를 통해서 아담 집안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집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갑니다. 겁내러 오시면 어디를 듬뿍 받고 가셔야 되는데 예. 잘 들으셔서 오래 받고 가십시오. 자 4장 옷을 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거리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맨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입니다. 자 보십니다. 이거 전부 다는 뭘 목적으로 한다고 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창세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몸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은 이 모든 몸의 근원이요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근원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에서 전부 다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노는가 하면 하나님이 노지. 누가 놉니까? 한 주 예수님이 노거든. 그 누가 놉니까? 한 성령, 성령이 노지. 그 다음 뭐가 놉니까? 소망이 노고, 그 다음에 믿음이 노고, 그 다음에 침례가 노지. 하나가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기는 근거를 쭉 보니까 하나님 세 분이 다 들어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근거가 되셔야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믿음과 침례받음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하나 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밑에 한번 보십니다.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보십니다. 자, 이것이 뭘 만드는가 하면, 자, 이걸 지웁니다. 삼위 하나님을 지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만유는 하나님 아들 세상 만물을 말하거든요. 목적이 뭘까요?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충만케. 충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만든 교회가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를 충만케 하세요. 자, 밑에 보십니다. 7절, 6절.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가 만유를 통일하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누가 만유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지만 아까 말씀했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전부 다 하나 된대. 모든 세상 만물을 충만하는 것도 이 만유에 계신 하나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간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지요. 그것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는데 이건 내가 꼭 다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몇 번 들었지만 그것도 지나가야 그 다음에 놓거든요. 아, 딱 건들라 이거 되게 재미없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보십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세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습니다. 성취. 그리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수행. 다시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온 모든 사람을 거룩함에 흠역해 마시려고 작정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이루가시고 수행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가 왜 삼위일체로 오셨는가? 그 근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되라 맞아. 오늘 조금 수준 있는 고급스러운 정보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시대요? 자, 다시 봅니다. 자, 4절로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마무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 한 몸인 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믿음과 한 침례로 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되라 합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몸을 완전히 세우시거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과 침례로 그리고 한 소망에서 이루고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근거는 기억하십니다. 이겁니다. 이 일곱 가지 통해서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됨을 요구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 4장 1절로 3절까지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연결되어서 굉장히 은혜가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절 보십니다. 자, 이 기반 위에 중요한 건 넘어갑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다시 할게 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뭔가 하면, 선물이 뭔가 하면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자, 이거 지우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풀려야 11절이 풀립니다. 가장 중요한 11절이 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시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좀 복잡합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위로 올라가십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다시 위로 올라가시는데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뭘까요? 자, 10절 보십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해가지고 인간 몸을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땅 아래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음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성천하셨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실 때 음부로 내려가십니다.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사흘 지난 뒤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음부에서 땅으로 올라오시고 성천하실 때 그분이 위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음부로 다시 땅으로 다시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했다고요? 세상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음부로 들어갔다가 음부에서 죽음에서 부활할 때 땅으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성천할 때 거기 다시 올라옵니다. 이 모든 루트가 왜 그랬는가 하면 세상 만물을 충만하기 위함이라. 다시 하기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라. 선물의 그 분량이 있대요. 선물의 분량.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 거라. 왜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교회에 사도, 선사, 목사, 교사 복음 전해주지 왜 주실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회전은 예, 만물을 충만케 위함인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선물의 분량이 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이게 예,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은 예, 다른 말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무엇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근거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래서 은사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아시십니까? 왜 은사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 다시 봅니다. 자, 7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이 뭐라고? 은사입니다.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여기를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서 하늘로 성신하시거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분이 성신하실 때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어디 사로잡혔습니까? 사탄에게 전부 다 잡혔거든.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사로잡으시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제에? 예수님이 사탄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사탄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올라가시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렸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음부로 가셨습니다. 땅 아래 곳으로 가셨는 거라. 그러므로 땅 아래 곳 가셨는데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보십니다. 27절 보십니다.
26절 볼게요.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시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소이다. 아멘. 누구의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가 엄부로 갔거든요. 엄부 어디입니까? 땅 아래 곳에서 땅 아래 곳으로. 자, 베드로 전서 3장 보십니다. 4장 보십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보십니다. 아, 우리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 다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로 죽으시고 영으로 가셨어요. 영으로 옥에 가셨대요. 음부 가셨습니다. 음부에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기왕 본 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형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보십니다.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계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셨는구나. 왜요?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셔서 음부인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뭘 선포했습니까? 보니까 방주의 날에 여덟 명 빼고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명 빼고 다 망했는데 그 망해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라. 선포하십니다. 이 색이 돼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자, 와서 빨리 해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 음부에 들어가셨습니다. 음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음부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음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왜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신 것은 그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뭐라고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19절 시작. 할렐루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땅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음부에 갔습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노아 방주 8명 빼고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때 복종치 않았거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갇혀가지고 영들에게 그들을 선포했습니다. 뭘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끝. 뭘 선포했을까요? 이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보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죽을 때에, 물이 멸망해 죽었을 때에, 회개하면서 죽은 영혼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망했다면 예수님이 가서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엄부로 가셨다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뭘 선포했는가 나오진 않지만 선포했는데 그 선포대 대상은 모든 죽은 자가 아니고 방주의 나라에 복종 안에서 멸망받은 자 그 내에서 예수님이 선포했답니다. 왜요? 죽었을 때에 회개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참되게 회개하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 역사가 있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업무 가셨다가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다시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면 어디로? 보좌로 성천하셨거든.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모든 행적이 뭐라고 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랬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 줬대요. 왜요?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데 음부가 그래도 다르니까 제가 짧게 다뤘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는 예, 하나님이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 분량대로. 은사 분량대로 은혜 주시는 거라. 왜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11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4장 11절. 자, 8절 봅니다.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9절 10절은 예, 이를 없어두지 않습니다. 이걸 보충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면 8절 끝나고 11절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입니다. 8절 보고 11절 바로 넘어갑니다. 자, 8절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1절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 준 데 뭘 선물 줬다고 해? 은사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박진감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 잘 들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자, 이거는 7절에서는 예, 각 사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8절,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전부 다 풀어놨습니다. 예수님 성례지에 그리고 성전하실 때에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라. 무엇을? 은사를. 보십니다. 7절에 모든 각 사람이 선물 받은 것과 그리고 8절에 사로잡힌 자에게 선물 주신 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준 거고 8절은 예. 누구에게 주실까요?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7절은 예. 7절은 모든 사람이 주십니다. 자, 7절 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를 주십니다. 어떤 시대?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힌 자 자유케 만드시고 그들 선물 줬는데 이 선물을 예 많은가 하면 사도 보입니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 다음에 교사를 세우십니다. 왜 세우실까요?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 오중직임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성도를 온전히 합니다. 그 다음 봉사일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올라가실 거다. 이 근거에서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게 했고 그 은사는 예, 전부 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그럼 교회에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존재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걸 다루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뭔가 이해되었습니까? 이해도 이해 안 되면 왜 됩니까? 자,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은사 근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 결국 목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도 계속 목적이 이게 다 목적인 거라.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은사는 전부 다 만물을 충만히 이걸 위해서 하나님 주셨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모두 지금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하나님이 오중직임을 주십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에. 몸이 어딥니까? 교회거든요. 몸에 이걸 주셨는 거라. 그러면 이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되 몸에, 그대 몸에 지체를 주셔가지고 몸을 세우게 만드시는 거라.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라. 언더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주의 몸을 세우고 하는데 일이 어떻습니까?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둘째, 봉사를 합니다.
마지막 주의 몸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던지 그 은사를 통해서 어디서 활용하든 주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건 목적으로 쓰셔입니다. 그런데 이 몸 가운데 주님의 몸 가운데 예수님이 오종칭임을 주셔가지고 뭐 하는가요? 첫째, 성도를 온전히 합니다. 온전히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랍니다.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수준을 이루는 것이 이게 사회에게 이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온전히 되면 만다고 해. 자, 봉사일을 하는 거라. 봉사일의 주체가 뭘까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지.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마귀거든. 마귀가 왕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마귀가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은 그의 나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구할 때 가장 문제가 뭘까요? 그 대상이 마귀입니다. 마귀. 어떻게 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히 하고 그 다음 봉사일을 하게 만들면 주의 몸이 세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고생했습니다. 온다고. 목적은 이 목적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몸인 교회에다가 은사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교회는 주로 목사와 교사가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였고, 선지자였고, 복음 전하는 자였고, 목사였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중직임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중직임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전부 다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보세요. 왜 주셨다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하기 위함이거든. 그럼 이 하나님의 직분자들, 은사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히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요, 이 자들이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따 사우나면 교회가 다 세우지 왜 이거 사우나? 그럽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교회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꾸로 가는 거라. 교회가 세상 만물을 권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상 만물에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다음 시간 개봉박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빼감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오성지금을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히 하는지 도대체 거기서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는 설명했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받았습니까? 이거 예, 어서 까다로운 건데 오늘 말씀 잘 지내십니까? 인식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